이게 물기가 있잖아요, 여기. 예. 제가 볼 때는, 요런 흔적들. 예예. 요 허연 거 뭐야? 예예. 이게 석회요, 석회. 지금 새고 있잖아요. 그럼 어디가 샌 거예요? 그걸 확인해야죠, 지금. 저 벽 속에도 지금 새고 있잖아요, 지금. 심해요. 여기 주름 빠진데. 보여요, 이게? 예예예. 지금 이게 다 젖어 있는 거예요, 지금 벽, 이게. 물기가. 그럼 욕실에 문제가 있어가지고. 그럼요. 욕실이 더 원인이 크죠. 저게 이제 주방이 같이 연결된 거니까. 이 줄눈도 다 빠져있고 지금 아예 지금 바닥 흥건이 젖어있을 것 같은데요. 제가 볼 때는 그래요? 이거 해오는 것 같다. 맞네. 100%네 여기 지금 보세요. 예. 배관 안에 머리카락이랑 머리카락 보이죠? 예예. 그 다음에 허연 거 이렇게 노란 거 이런 거 보여요. 이게 바로 이제 바닥이 다 젖었다는 소리예요.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. 지금 지금 여기를 안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. 지금 바닥까지 다 같이 고쳐야 돼요. 이거 봐봐요. 왜 이렇게 화면이 잘 안 나오냐? 여기 어차피 욕실 또 공사를 해야 되겠구만. 지금 심각한 거예요. 지금 전체적으로. 예. 이 벽도 트랩도 지금 잘못 연결돼갖고 여기도 새까마죠? 예. 이 안에서도 새고 있다는 거죠. 이런 벽체 틈새. 지금 하자투성이에요. 지금 여기가 공사가 애초부터 변기도 잘못 시공했네. 이게 뭐야? 아니 여기 지금 바꿀 생각, 욕실 공사를 할 생각은 하고 있어요. 지금 여기 엄청 젖어 있어요. 지금 바닥이. 그럼 이게 이제 네. 저쪽까지 저 주방까지 다 가는 거죠? 다 이어져 있어요. 방도 그렇고 속고부도 되는데. 그러니까 이 마루는 당연히 티가 황, 여기도 부러졌잖아요. 지금 여기서부터 부러졌잖아요. 네. 보이세요, 느낌이? 불어 있죠? 예, 알고 있어요. 지금 다 여기 젖어서 들어간 거예요, 지금 좌측으로. 나 여기 또 장이 있으니까, 예. 이 장 안에서부터 이제 타고 들어간 거죠. 다 불었잖아요, 여기 MD에도. 예. 이게 지금 불었잖아요. 예, 왜 그런가 했어요. 이게 습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. 젖어서 그런 거예요, 젖어서. 다 불었잖아요, 지금. 아, 그 원인이 욕심이. 예. 그 저는 보면 안다니까요.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거예요. 예. 그럼 만약에 저 공사하면 이거 좀 이제 가라앉아요? 맞고 그러면? 아니죠. 이미 끝난 거예요. 공사해봤자 이미 이 마루는 끝난 거예요. 다시 깔아야 돼요.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이게 주방도 그렇고요. 다 원인이 되게 많아요. 주방 이런 데 호수 같은 데 연결부에서 세면요. 요 안에 이렇게 위에서 얹혀져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여기도 잘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. 이 바닥도 여기가 습기가 차 있는지 젖어 있는지 여기도 확인하셔야 돼요. 어때요 거기는?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. 이게 잔여물이 많으니까.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영유해서